제가 질문을 받기를요? 이 줄이 있으면 줄에 이빨이 잘 깨진다. 이렇게 연마하는 과정에서 줄이 이렇게 이빨이 본인은 잘 깨진다. 뭐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 키어기톱을 연마할 때는 이렇게 이빨 줄 이빨 깨지는 경우가 잘 발생하지 않는데 자르기 톱날을 연마를 할때이 자르기 톱날을 연마를 할때이 자르기 톱날은 이 날골이 굉장히 뾰족해요. 그래서 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반듯하게 이렇게 밀어야 되는데 손잡이가 자꾸 흔들려 버린다는 거죠. 여기서 날이 줄이 이 날골 속에 들어가 있는데 밀때 반듯하게 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흔들려 버리면은 이빨이 잘 깨집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빨이 깨져요. 그래서 그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이 검지를 여기서 검지를 가지고서 방향을 잘 잡고 이 좌우로 흔들림 없이 일자로 반듯하게 미는 이 연습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자르기 톱은 반드시 톱판이 이렇게 그 누워야 되는데 이렇게 누워야 돼요. 눕고 줄은 평행하게 이렇게 가는 거죠. 톱판은 눕고 켜기는 이 톱판이 90도로 서는데 자르기 톱은 톱판이 이렇게 누워야 돼요.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밀면은 설사 이게 좌우로 약간씩 움직이더라도 이빨 깨지는 게좀 덜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줄이 이빨 깨지는 현상은 초보 시절에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합니다. 저도 꽤 많이 부러뜨려 먹었어요. 그래서 안 부러뜨리려면은 이 손잡이가 좌우로 이렇게 날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좌우로 움직이지 않고 반듯하게 이렇게 미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 반듯하게 밀기 위해서는 검지가 그 방향성을 좋게 하기 때문에 검지를 반드시 이렇게 펴야 된다. 그리고 톱판은 반드시 45도 이상 눕혀야 된다. 눕힌 상태에서 이렇게 밀면은 90도로 이렇게 서 있을 경우보다 이빨이 깨지는 경우가 덜합니다. 그 어쩔 수가 없네요. 이 초보 시절에는 이게 좌우로 이게 흔들리기 때문에 좀 부러뜨리는 게 통과 의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점점 연습을 하다 보면은 줄 이빨이 이렇게 부러지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좀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자르기 톱날 연마할 때요.